반갑습니다. 열펑팀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롱머리였어요. 근데 이제 봄이 와서 그런가 봐요. 딱 잘라가지고 가벼운 시컬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제가 커트를 디자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한 모발 진단을 위해서 아쿠아프로틴 A를 가지고 샴푸하고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모발 끝이 좀 데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피카의 C2. C2는 저희 피카에서는 건강모예요. 그래서 건강모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넣어서 이렇게 잘 저어놨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저희 피카의 장점은 전처리 없이 연화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바로 그냥 C2에다 아쿠아프로틴 세펌프를 넣어서 제가 이렇게 도포하겠습니다. 모발은 젖어있는 상태에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뭉쳐놓지 마시고요. 이렇게 펼쳐놔 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하고요.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10분 열처리 하고 있습니다. 10분 열처리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어요. 열처리 10분 후에 피카에 미친 연화라 그래서 pH 9.5짜리로 하는 연화 한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C1이에요. pH 9.5거든요. 여기에 파워하고 오일하고 제가 이렇게 믹스를 했어요. 그래서 자, 도포하겠습니다. 자, 열처리 10분 하고 났으면 그 앞전에 펌제들이 환원제가 날라가겠죠. 그래서 저는 신선한 펌제를 재도포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걷어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넉넉하게 도포합니다. 자, C1이에요. 자, pH 9.5짜리면 자, 아까 여기 끝에가 제가 손상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pH 9.5짜리가 들어가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늘어나지가 않으면서 자, 윤기가 반짝반짝반짝반짝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미친 연화예요. 자, 근데 여기서 원장님들한테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느 분이 그 댓글을 남기셨는데 원장님 따라하다가 30년 미용 똥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저희는 피카는 피카의 라인에 맞는 이 레시피예요. 그러니까 피카의 제품을 가지고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근데 타사 제품을 가지고는 따라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청주 원장님께서요. 오늘 처음 오셨어요. 네, 또 확실히 배우고 싶다고 오셨는데 지금 보시면 네, 지금 저희가 연화 후에 트리플 연화라 그래서 샴푸실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트리플 연화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트리플 연화 우리가 하고 있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조금만 크게? 굉장히 부드러워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네. 결이 또 틀려지고 있죠? 네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어때요? 느낌이? 와. 이렇게 쭉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반짝반짝반짝반짝 하죠? 굉장히 부드럽고요. 네. 윤기가 나요. 윤기가 나요? 네. 이렇게 해서 또 와인딩 또 들어가겠습니다. 깨끗이 헹구고 나서 손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트리플 연화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원장님들의 깊은 연화가 어느 것까지예요? 해서 피카에서는 아주 쉽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뭐냐면 물구나무 쓰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보시고 자, 어때요? 쭉 쓰죠? 그럼 연화가 잘 된 거예요. 자,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피카의 장점이죠. 더블로 뿌리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네, 수분 건조 한번 하시고요. 다시 한번 45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옆으로 빼면 지금 13mm예요. 뿌리 굉장히 많이 살죠? 17mm입니다. 더블이에요. 그 자리에 그대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옆으로 빼기. 자, 이렇게 해도 뿌리는 굉장히 많이 살아요.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피카의 트리플 와인딩 보여드릴게요. 꽃이죠, 피카의. 자, 어떻게 하셨냐면 저희가 더블로 이렇게 뿌리를 살리잖아요. 한 판넬, 두 판넬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두 개 잡으신 다음에 자, 32mm예요. 자, 수분 건조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수분 건조합니다. 이 상태에서 자, 90도로 나오신 다음에 덮개 아이롱을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자, 아이롱을 이렇게 빗하고 아이롱하고 딱 붙이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반바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또 잡으시고 반바퀴. 자, 트리플로 우리가 이렇게 와인딩을 하시면 모발이 이렇게 어떤 이렇게 쫙 하면서 이렇게 시커리 걸리는 게 아니라 약간의 볼륨감이 있는 거겠죠. 요즘에 이제 봄이 되면서 율동감 있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다 들어갔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돌돌돌 반바퀴. 한 바퀴 됐죠? 자, 두 바퀴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다려주세요. 수분이 건조가 되죠? 다시 한번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자, 두 바퀴 맞습니다. 32mm예요. 32mm. 자, 볼륨감이 굉장히 많이 블링블링 해질 거예요. 이 상태에서 공회전 하시면서 자, 이렇게 했다가 위로 올렸다가 빼세요. 그래서 이렇게 빼시면 자, 어때요? 예쁜 도넛이가 생깁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예, 피카는 이렇게 세 파팅으로 나눠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측 먼저 하는데 자, 우측에 첫 번째 판넬 자, 22mm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살짝 수분 조절하시고요. 자, 22mm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여주세요. 이 상태에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수분 조절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컬이 어떻게 돼요? 쭉 타고 올라오죠? 천천히 천천히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면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반바퀴만 더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돌돌돌 네,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두 바퀴 다려주신 다음에 싹 다려주세요. 또 이렇게 다려주세요. 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수분이 건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 봉이 길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쭉 했다가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컬의 탄력을 자, 이렇게 해서 탁 났을 때 어때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우측에 두 번째 판넬은요, 제가 한번 두 번째 판넬에서는 한번 이렇게 가로로 한번 세로로 한번 와인딩 해볼게요. 네, 자, 다대라 그러죠. 일명 스파이럴이라기보다는 예, 제가 한번 이렇게 또 이렇게 다대로 한번 세로로 한번 말아볼게요. 피카로 여러 가지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흐름에 이렇게 우리 고객님들의 그런 어떤 디자인에 있어서 이렇게 흐름을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아이롱을 가지고 마음껏 디자인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잡으시고요. 피카는 이 덮개 아이롱이 있어가지고요. 뭐든지 디자인이 굉장히 쉬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또 빼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내 앞으로 놨다가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에 세 번째 판넬. 네, 이렇게 해서 세로로 제가 한번 와인딩 하고 있어요. 자, 원장님들도 한번 또 이렇게 연출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겠죠? 네, 끝까지. 네, 이렇게 끝이 있죠? 보이죠? 네, 제가 디스커넥션을 쳐서 층이 약간씩 보일 거예요. 그렇지만 피카는 봉이 길어서 이게 되게 쉬워요. 자, 이 상태에서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여기도 다려주시고요. 자, 돌돌돌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또 한번 돌려볼까요? 한 바퀴 두 바퀴. 자, 이렇게 해서 네,
피카로 여러 가지 원장님들이 한번 연출을 해보세요. 네, 굉장히 재미있으실 거예요. 자, 옆으로 놓고, 네, 이렇게 빼겠습니다. 네, 좌측으로 넘어. 네, 좌측입니다. 좌측. 네, 22mm 수분 건조 하시고요. 자, 한 바퀴 반이나 두 바퀴 정도에서 길이 남겨주신 다음에 이 부분이, 수분이 건조가 돼야지만,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톡톡톡 하고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네. 자, 이렇게. 너무 재밌어 보이지 않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다 들어가면,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은 다음에, 자, 반바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여기도 한번 다려주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 자, 다려주시고, 또 한 번. 네, 두 바퀴 됐어요. 한번 또 돌려볼까요? 꼭 원장님, 제가 두 바퀴라고 해서 두 바퀴가 아니고 두 번 다려주세요. 두 번 다려주는 게 아니라 마음껏 다리세요. 그래서 수분이 모발 특성상 잘 안 마르는, 건조가 잘 안 되는 머리 모발이 있어요. 그런 모발은 조금만 더 원장님들이 다려주시면 되겠죠. 네, 다음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두 번째 판넬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양하게 원장님들께서 와인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끝이 다 들어가면 잡으신 다음에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돌돌돌. 두 바퀴. 자. 돌려보겠습니다. 두 바퀴. 자, 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펼쳐주세요. 그래서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세 번째 판넬도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와인딩. 빠지면 이렇게 딱 빗으로 이렇게 받치세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가면 자, 연예인 덮개 덮겠습니다. 덮으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반바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어떻게 해요? 돌돌돌. 한 바퀴, 두 바퀴. 자, 다려주시고요. 한 바퀴, 두 바퀴.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분이 건조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또 다려주세요. 다려주시면서, 네. 연예인 펑기는요, 덮개아이롱 이럴 때 활용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펼쳐주세요. 그 다음에 내 앞으로 놨다가 이렇게 빼겠습니다. 예,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예, 첫 번째 판넬은 제가 지금 19mm예요. 와우. 많이 싸잡아도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짧은 아이롱으로는 이런 연출이 어렵겠죠. 전혀 할 시도도 안 날 거예요. 근데 저희 피카는 봉이 길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까지는 전부 다 이게 연출이 돼요. 이렇게 쉽게. 자, 연예인 덮개 끝이 다 들어가면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살짝 다려주시고 여기도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 한 바퀴, 두 바퀴. 자, 또 한 번 다려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자, 여기도 다리고 여기도 다리고. 벌써 건조가 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두 번째 판넬이에요. 두 번째 판넬. 자, 잡으시고요. 수분 건조 하시고요.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지금은 제가 지금 또 22mm로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수분이 건조가 되고 나면 자, 이렇게 해서 톡톡톡 튀어 올라오죠?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재밌어요. 예, 아이롱 펌 굉장히 재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다려주시고 와우, 윤기 엄청 많이 올라오네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온도가 맞았다라는 얘기겠죠? 자, 네. 자, 이렇게 다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내 앞으로 놨다가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세 번째 판넬입니다. 자, 22mm. 자, 끝까지. 끝까지 이렇게 수분 건조 해주세요. 딱 잡으신 다음에요. 자, 너무 쉽죠? 네. 머만들이도 하는데 원장님들이 못 하시겠습니까? 네. 자, 자,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만 돌려주시면, 예, 아이롱이 길다 보니까 강제로 돌리시면 틀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넓게 넓게 크게 크게 잡아서 하시니까 그냥 릴렉스한 마음으로 천천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자, 반바퀴만 올라갈게요. 디자인은 원장님들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 두 바퀴 됐죠? 또 다려주시고 또 다려주시고 넓으니까 돌돌돌. 자, 이렇게 하시면 예. 자, 이렇게 해서 또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빼겠습니다. 네, 네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백파트의 마지막 판넬인데요. 여기도 또 한번 제가 이렇게 세로로 한번 말아볼게요. 네, 이렇게. 자, 이쪽은 제가 이쪽으로 한번 와인딩 해볼게요. 자, 이렇게. 그거는,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어떻게 와인딩을 하냐, 이거는 그냥 원장님들의 센스인 것 같아요. 꼭 제가 뭐 가로로 말았다 가로로 말고, 세로로 말았다 세로로 마는 게 아니라, 한번 이런 고객님한테는 이런 느낌이 디자인이 낫겠다 싶을 땐 이렇게 하고요. 또 스파이럴이라 해서 우리가 왜 또 이렇게 제가 트위스트로 마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하셔도 돼요. 네, 오늘은 제가 일부러 그냥 또 디자인하기 위해서 다대로 한번 말아보는 거예요. 네, 자, 세로로.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자, 연예인 덮개 덮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바퀴 들어 올라가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또 돌돌돌. 마음껏 하시라고 제가 꼭 이런 규칙이 있어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가 아니라 원장님들이 하고 싶은 디자인으로 한번 이렇게 와인딩 해보시라고 제가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네, 이쪽 마지막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판넬입니다. 백파트 마지막 판넬. 자, 이 상태에서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천천히 자, 천천히 돌려주세요. 네, 이렇게 끝까지. 네, 끝까지. 아직 끝이 있죠? 네, 자, 끝까지, 끝까지. 네, 끝이 다 들어갔네요. 그러면 이렇게 빗을 빼시고요. 연예인 덮개 덮어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반바퀴 돌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이 상태에서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쫙 다려주시고요. 자, 한 바퀴, 두 바퀴. 쫙, 쫙. 근데 아직 수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많이 다리셔도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번에는 이렇게 펼치겠어요. 네, 그 다음에 네, 거의 수분이 건조됐네요. 자, 네, 앞으로 놨다가 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자, 세워볼까요? 우측에 맨 밑에 하나하고 양쪽으로 하나 둘에서 세 개 와인딩 들어가고요. 좌측도 맨 밑에는 하나하고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여섯 개로 와인딩이 됐고요. 밑에는 둘, 셋, 넷, 다섯. 그럼 다섯 개, 여섯 개, 열한 개잖아요. 그럼 열두 개, 그죠? 열세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하이 프로틴 샴푸로 중화후에 하이 프로틴 샴푸로 샴푸하고 또 저희 리페어 크리니 폴리 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크리닉하고 나왔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잘 나왔죠? 예쁘게. 네,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따뜻한 바람, 찬 바람 교차하면서 또 거의 다 드라이 된 거,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한번 또 펼쳐 보겠습니다. 네,
어때요? 예쁘죠? 네,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또 완전 건조하고요. 또 예쁜 사진 또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